머리가 많이 비었구나. 북적거릴 때 몰랐는데 텅벼 보이네요. 아가씨하고 수정이가 빠지니까 더 그러네요. 질부도 없는데요. 혜진이라도 데려올 걸 그랬나 봐요. 뭐하러 애들까지 알게. 새애기도 일부러 친정에 보냈는데. 자고로 남자들의 바람은 옛날엔 남자라서 용서가 되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. 제 생각도 그래요. 멀쩡한 처자식이 있는데 산부인과 드나드는 건 아니지. 반성은 안 하고 달자가 어쨌네 저쨌네 핑계나 대고. 모든 상황으로 봐서 이혼하는 게 맞는데요. 아가씨 입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니라서 기가 막힌 거죠. 고모부가 잘못했다면서 빌러올 수도 있잖아요. 동석, 빌어도 봐주면 안 돼. 손도 댔다잖아. 애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? 이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잘 꺼내서 이혼까지 마무리 잘 하느냐가 초점이라고. 전 형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 제청합니다. 아가씨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. 의견 듣고 본인한테 맡기는 게 낫단 생각이에요. 아가씨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속 썩인 거 하고 그 외박한 얘기만 가지고 이혼 얘기 꺼내봐요. 위자료 생각도 해야죠. 집 전세금 빼서 달자가 가지면 될 거예요. 아주 이혼하겠다 그냥 그런 말을 달고 살더니 진짜 그렇게 되네. 말이 씨가 되는 거야. 수정이가 지 아빠를 얼마나 따랐는데. 어떤 일이 있어도 배다른 아이를 만든다는 건 용서 못할 일이에요. 아무리 이혼해도 수정이 아빠니까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되죠. 아니 애까지 따른다 어떻게 원수가 아니냐. 왼수지 왼수 철천지 왼수. 그 여자랑 평생 살고 싶다는데. 그게 무슨 말이야? 애까지 있다니. 그 여자랑 평생 살고 싶다니. 그게 무슨 소리냐고.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 저기 아이고 우리 수정이는 할아버지 방에 가서 TV 보고 있어. 빨리 말해봐요. 왜 말을 못해? 나 없을 때는 입에 모터 달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만. 빨리 얘기해봐요. 강상철 그 인간 얘기를 왜 나만 모르고 다들 쑥덕대고 있냐고. 달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맞아. 돌려 얘기하지 말고 언니, 언니가 얘기해줘요. 아가씨 둘째 언니, 언니는 나 싫어하니까 얘기해줘요. 쌤통이다 생각하고 빨리 얘기해줘요. 달자야, 네가 항상 말버릇처럼 얘기한 대로 하자. 아버지! 다른 말 필요 없고 이혼해라.